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방사선종양학과 신경환 교수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치료에 있어서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아주 유용한 치료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치료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런 방사선 치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방사선 종양학과 김진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방사선 치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편인데요. 라듐을 발견하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명명한 퀴리 부인은 1934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퀴리 부인의 동료 연구원들도 백혈병이나 악성 빈혈로 쓰러져서 요절했는데요. 아마도 방사선 연구에 관련됐을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현대 의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사선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의 발생은 크게 여러 요소 중에서 방사선 치료의 부위, 방사선 치료의 종류와 이제 강도, 방사선 치료의 범위, 그리고 다른 뭐 항암 화학요법이나 표적 치료과 같이 치료했느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의 부작용은 수술한 자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도 일단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그 종류가 일단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암으로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부위 근처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자리에 피부가 약간의 빨개지는 경증에 방사선 화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배 부분에 방사선을 받게 되면 내장 쪽에 피폭에 의한 식욕 저하나 미스거움, 뭐 설사 등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반대로 전립선암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방광이나 직장의 자극으로 인해서 혈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증상 등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결국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을 처방하는 것인데 방사선량을 적게 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설량 방사선을 주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항암 화학요법의 발달에 따라서 방사선과 화학요법을 동시에 치료하는 동시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좀 더 흔하고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방사선 치료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라든지 그리고 함께하는 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방사선 치료가 발전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예, 방사선 치료의 발전사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의사가 의도하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국한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즉 정상 조직이겠지요.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는 방사선을 안 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방사선 치료 발전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등 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상당 부분 이런 목적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달성이 되었고 앞으로 뭐 양성자 치료라든가 탄소선 치료 등등으로 더 우수한 방사선 치료가 개발됨에 따라서 좀 더 종양에만 방사선이 더 많이 가는 치료가 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일반적인 수술과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는 이제 매우 다릅니다.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항암화합요법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이들 치료의 부작용과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비슷할 걸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과 비교해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우선 수술에 따른 수술은 일단 대개는 이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감이나 부작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몸 내부를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같이 조직 절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수반되는 데 반해 방사선 치료는 이러한 부작용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방사선 치료에만 이제 특수하게 있는 부작용들이 있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 부위에 피부에 이제 약간의 방사선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여러 부분의 방사선 치료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암화학요법은 사실 이제 어떤 약물을 어떤 용량으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의 아주 대표적인 차이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부위에서 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 비해 항암화학요법 일반적으로는 몸 전신에서 여러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의 특징적인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방사선으로 한 2차 암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자체가 암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퀴리 부인 예를 들었었지만 암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발암인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대개는 암이 완치된 이후에 수년이 지났을 때 아주 일부 환자에서 방사선에 의한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방사선이 암을 치료하지만 또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최근에 그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또는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터지면서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극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병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검사에서 사실 전리방사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엑스선 촬영이 가장 흔하게 방사선 피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에서 시행하는 혈관 조영술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제 엑스선 촬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T에서도 일반 촬영보다 몇 배나 많은 방사선 피폭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에서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ET 검사 역시 몸 안에 동위 원소를 주입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외부 피폭뿐만 아니라 내부 피폭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에서 시행하는 많은 검사에서 이제 방사선 피폭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우려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한두 차례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학적 검사라는 것은 사실 그 어느 정도 위험과 그에 따른 이득을 따져봐서 그 검사의 시행 여부를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및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 연간 방사선 피폭량의 제한이 전문 단체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법령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의 대상으로 할 때의 그 방사선 연간 피폭 한계에는 의학적인 검사 또는 치료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방사선에 의한 어떤 해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의 피폭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과 그 검사 또는 치료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저울질해 보았을 때 의학적인 방사선 피폭은 이득이 큰다는 것을 의사가 간주하고 시행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와에 따른 방사선 치료 및 그 방사선 관련된 검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환자들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솔직하게 담당 의사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결국 의학적 목적의 피폭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특히 그 방사선 피폭에 유의해야 될까요? 예, 방사선 피폭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와 가임기 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소아인 경우는 이제 소아의 조직이 방사선에 좀 더 어른에 비해 민감하기도 하고 소아에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면 그것은 수십 년간 일생 동안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소아의 조직이 방사선 민감도에 대한 것은 익히 의료계에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 대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 및 치료에 대해서 성인에 비해 어떤 식으로 검사에 더 추가적인 주의 조치가 필요하고 방사선 양의 조정이 필요한지는 이미 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임기 여성인 경우는 임산부임을 의료진과 환자 당사자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진인 줄 모르고 어떤 우발적으로 이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액선 사용 검사를 할 때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임신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덜어 계시죠? 예, 이런 걱정은 많은 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아이들과 접촉해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받게 되는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방사선 치료 받은 환자가 치료실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전혀 방사선을 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외부에서 환자 몸에 방사선을 조준해서 치료를 했을 뿐이지 환자 몸 자체는 방사능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서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아이들뿐만 아니고 가족 구성원 또는 뭐 친구, 친지 누구와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고 따라서 격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외부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방사선 피폭 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핵의학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예,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제 핵의학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검사에도 쓰이지만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엔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이 경우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는 전혀 이제 다른 치료가 되겠습니다. 즉 방사선 동위원소를 환자의 몸 안에 주입하게 됩니다. 뭐 먹든가 뭐 주사를 놓든가 해서 몸 안에 주입하게 되면 동위원소는 몸 안에 순환을 하게 돼서 어떤 의학적인 효과를 나타낸 다음에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따라서 몸 안에 동위원소가 주입된 후부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배설되기 전까지는 환자의 몸 자체가 방사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서는 일정량의 방사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사선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방출되는 기간 동안에는 환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의료진은 물론이고 당연히 가족으로부터도 격리가 돼서 지내야 되고요. 그럼 그 격리기간이 얼마나 격리를 하여야 하는가, 격리기간의 수칙은 어떤 동위원소를 쓰냐에 따라 전부 다르게 됩니다. 동위원소에 따라서 그 방사선 양이 줄어드는 방광기가 따로 있고 동위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몸 안에서 빨리 배출되는 것도 있고 느리게 배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 땀으로 배출될 수 따라서 격리 방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하는 검사나 치료 전에는 의료진이 이 검사나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이후에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만 잘 따르게 되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아니면 최근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에서는 아마도 방사선 동위 원소가 누출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방사선 치료는 알면 유용한데요. 막연한 두려움이야말로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모든 치료는 효과뿐만 아니고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방사선 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치료의 목적과 치료의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치료의 종류와 치료받는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 확률이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시작 전에 의료진과 이러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불안감을 과도하게 갖게 되면 그 치료를 받기가 좀 꺼려지는 마음도 들고 그런 불안감은 또 치료를 이제 회피하는 경우까지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치료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그 치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국한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 치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무관한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울대병원 방사선조합과 김진호 교수님 그리고 저는 신경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이야기 SNUH 톡톡.